대형 전투. 사양, 곧 심기사님 도우러 가야 합니다. 하, 잠깐만. 형님, 지금 우리 편이 모자란다 그러더라고. 이거 엄청 재밌어. 같이 하자. 6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야. 부탁해, 제로. 수락, 딱 한 판만 사겠습니다. 오예! 그럼 시작함. 과연 로봇은 인간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별 뜻은 없었음. 이겼어! 형님 만세라고 그러더라고. 인사, 가보겠습니다. 와, 제로한테 광란카드가 있었을 줄이야. 응? 다, 어디야? 우린 대도산성 관광 중이다. 마침표. 대도월드 가려고 했는데 공사 때문에 닫았지 뭐. 근데 전에 박사님들이 앞으로 새로운 로봇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대도월드 검색카드가 이런 걸 찾았어. 대도월드 길 기물파손 뺑소니? 밤마다 유령자동차 폭주? 이거 보통 차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로봇 아닐까? 하지만 로봇이라면 정의롭지 못하게 저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설마 대온이랑 A가? 그럼 시작할까? 언제 처리로 갔지? 거기 사람 말이야! 대체 왜 도망만 다니냔 말이야! 저는 아무 때나 변신해서 골치를 썩이더니! 멘티스 몬스터를 상대로 싸우고 싶진 않겠지. 그런데 저 녀석, 전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조정 되게 못하네. 어? 요요요남. 어? 요요요남이 없잖아. 당신은 이런 거 써본 적이나 있어? 산전수전 해볼 파전 다 겪은 이 진웅님이 안 해본 게 어딨겠어. 줘봐. 이게 왜 안 들어가? 엔진박 어른 영정 가져와봐. 아니 당신이 뭔데 엔진박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만, 그냥 한번 시켜볼까? 엔진박, 2호, 3호는 어디까지 됐어? 분명 대훈이랑 A라니까. 걔네가 영놀이 한답시고 다니다가 사고 치는 거야. CCTV 영상 보니까 모양도 좀 다른 것 같던데. 한수야, 그냥 전화로 대훈이한테 물어봐. 어? 대답 안 할걸? 형들은 같은 반 아니라서 몰라. 걔가 얼마나 콧대가 높은데. 빰빰빰빰빰빰. 어? 에이? 어? 뭐? 어? 역시 너였구나. 영놀이 하니까 재밌어? 한수야, 너무 앞서가진 말고. 아니 난 알았어 형. 대훈아, 우린 요즘 여기서 폭주한다는 차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너는 이 시간에 여긴 왜 왔어? 달려라, 달려라! 야호! 이번엔 잡을 것 같아! 가사장, 잘 좀 해! 이렇게! 시끄러! 나한테 명령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잖아. 하나가 더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엔진박! 왜 안 움직여? 전자 충격파야. 기다려봐. 재시동할게. 아니, 그냥 너도 할 말 있으면 해. 너가 아니야? 이거 너는 아니야? 어? 어! 저거야! 저기 범인이었어! 쫓아가자! 오케이, 오케이! 한수야, 우리도!
오해해서 미안. 사과할게. 뭐야, 창피하게. 아니야, 잘했어. 우와, 진짜 날씬해.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느려진 것 같지 않음? 어, 뒤에서 뭐가 온다 그러더라고. 아, 악당 트럭. 저 녀석들과 한패였나? 저 트럭들을 먼저 상대하자. 또번 X, 또번 Y, 또번 Z, 트랜스포메이션. X, Y, Z, 얘들은 왜 또 여기서? 이제 변신도 해? 아슬아슬했어. 다들 빨리 가서 정비해야겠다. 대훈아, 너희도 우리 카센터에 들렀다 갈래? A 상태를 보니 정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대훈아, 너도 와서 먹어. 와, 쟤 진짜 말이 없다. 3학년이면 되게 귀여울 나이인데. 포즈도 사장님 포즈야. 그래도 행동으론 오늘 우리를 도왔잖아. 같이 하고 싶은 거 아닐까? 대훈아, 우리 그 악당 찾긴 했지만 아직 못 잡았잖아. 같이 잡을래? 어때? 또 본 링크 줄게. 그래도 돼? 오! 방금 한다 그랬다. 오후!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럼 이제 대훈이도 우리 또보 팀이네. 환영한다. 잘해보자 대훈아. 우와, 내가 또보 팀이 되다니. 에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내 예감인데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하고 싶은 기분이 더 강할 땐 꼭 좋은 일이 생겼지. 어? 너를 만났을 때처럼. 또보 팀이 되다니. A 덕분에 대훈이도 친구가 많이 생겼어. 그러게. 정말 또봇이 우리 집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 아, 큰 소리 치더니 다 허풍이었어. 시끄러. 나
나만 못했어? 당신도 못했잖아. 그리고 사마귀 로봇이 뭐야? 사마귀 로봇이! 사마귀 로봇이 어때서? 로봇을 만들려면 파일럿의 체형을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우린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저렇게 뾰족뾰족한 걸 만들면 어떡하니?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시끄럽고 내가 중요한 걸 가르쳐줄 테니까 잘 들리자.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트럭 로봇이다.